뭐 한번 어 떴습니다. 야 됐어 됐어 됐어. 견적 돌렸어야지. 망설었니요. 2탈로 떴네. 야 견적 띄었구요. 맹토 가야죠. 맹토 망토도 그래도 쉬운 편이야. 망토도 비슷해. 다음 위치 있나요? 또 어디 가야 되나요, 제가? 아, 24차 아들 마을 가야 되니까. 아, 럭 30% 나왔습니다. 근데 옵션이 좀 뭐라도 나오면은, 나름 재밌어.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큐브 계속 돌리는데. 정말 재미가 없어. 피곤해지고 이거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보통 100개에서 한 150개 한 200개 사이에 한 번씩 나오는데 30%가 잘 나온 편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결과적으로 돈을 얼마 쓰든 간에 기분은 좋아요. 또 떴을 때 그 맛이지 뭐 사실. 망토도 좀 어려운 편인가요? 망토도 뭔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생각보다. 얘도 피격시 있네. 아 이번 망토가 잘 안 나오기는 데 확실히 망토도 좀 그러네. 다른 건 그래도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덱스 27. 야 어떻게 보면 운이 없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뭐라고 표현을 하지? 이게 운이 없는 건가? 희한 다른 것들은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오케이 27% 힘. 30%가 아닌 게 아쉽지만은. 그 다음 뭐 또 할 거 있나요? 뭐 신발도 하시나요? 신발 할까? 신발도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신발부터 할게요. 블랙 큐브 사는 거 있어요. 뭐지? 신발이 선이지? 아 그치 그치. 아 AD 토드요. 아, 에디 토드 하나요? 하나요? 어,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아, HP 구용료. 아, 이제 슬슬 올라가야 될 텐데. 너무 안 올라가네. 아, 스택 쌓았는데,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참. 나도 그런 거는 좀 경험해보고 싶네. 바로바로 올라가는 그 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 아 진짜 올라가야 될 텐데 그지? 아 너무 안 올라간다. 너무 안 올라가. 국군님 슈퍼채팅 2500원 후원 좋습니다. 원수님 17채 마야의 집이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후원을 해주는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갔다 와야 되겠구만. 또 17채 마야의 집으로. 어딨어 그분들 모여있는 곳이죠 마야의 집. 아 신발 저주 먹었다 이거 어떡하냐. 아 신발 너무 안 가네.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안 가는 거. 선 넘었네. 딱 그 정도야. 선 넘었어. 근데 가라는데 다 갔는데 안 되는 건 왜 그러는 건가요? 네네. 왜 안 되나요? 네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라는 곳 갔는데 안 되는 이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라는데 다 갔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어 됐습니다. 드디어 됐군요. 야 구체 아르카다가 답이었군요. 야 여기였구만. 근데 제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그냥 하다보니 된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까? 아 럭 30% 또 나왔습니다. 이거 한 다섯 번 뽑지 않았습니까? 아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이론인가요? 감사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옵션은 안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말이지.
아, 이제 슬슬 뭐한번더 나올 때 됐는데. 이번에 해결될 것 같군요. 느낌이 그렇다. 아, 작품의 재단 가자고요. 아, 하지 말자. 아도비스와 함께하는 걸로 하시지요. 아, 방어력 24. 아, 방어력 24. 뭐 하는지 모르겠죠, 제가 지금. 그러려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힘 27. 30% 아닌 게좀 아쉽지만. 됐고. 다음에 하트. 아, 하트가 진짜 아깝긴 해. 띄어져 있는 거 사는 게 좋긴 한데, 그지? 그게 안 되니까. 하트가 제일 아까운 것 같아, 솔직히. 레전드, 야, 33% 하트, 그것도 자기 옵션, 야, 돌릴 뻔했어. 야, 이게 나오네, 야. 33% 안 돌려고 잡았습니다. 모르고 돌릴 뻔했네, 야. 다 띄웠죠. 다 띄운 거 아닙니까, 이제. 야, 33% 여운이 가시지도 않겠구만. 33%. 아, 도미 돌리라고요? 에디 가자고. 나는? 실블링 어떻습니까? 마이링, 에디 먼저 가자고. 오케이. 자, 일단은 좀 장착할 거좀 장착 좀 미리 좀 해놓고. 숄더 30%. 망토 27. 신발 27. 하트 33%. 야. 그리고 마이링 27%. 아, 공격력이 없네. 갈게요. 에디셔널을 일단 두줄 정도만 띄워보면 되는 건가요? 보통 에디셔널을 레전드리, 굉장히 잘 왔어요. 이거 진짜 잘온 겁니다. 아시드 어려운 거. 잘 왔고요. 일단 그럼 두줄 옵션을 볼게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먹었는데. 아니 에픽에서 유니크 가는데 100개 먹는 거 개오반데 진짜로. 됐다 야씨. 위치가 문제였구만. 하나 수정했다고. 위치가 문제였어. 여기였군. 여기였어. 깔끔하게 레전까지 가면 개. 됐다 이거. 힘으로 두 줄. 아힘두줄 의미 있죠. 힘두줄 됐고요. 신발 한번 할까요? 남은 걸로? 가나요? 오케이. 너무 제 맘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소소하게 유니크 가면 괜찮겠네. 소소하게. 아, 소소하죠? 소소하게. 소소하게 설마 레전드리까지? 아, 일단 내비둘 걸 그랬나요? 힘의 올드 2짜리. 아, 도미요? 오케이. 그냥 도미 그냥 바꾸고 싶으시면은 그냥 맥큐로 해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결국에 바꾸고 싶은 마음이 크면은 그냥 남은 맥큐를 던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냥 할게요, 그러면은.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죠? 30% 나오면 쓰고 싶으니까. 일단 그냥 돌리는 게 마음 편하지. 27%. 오케이. 진짜 돌릴 뻔했어, 이번에는. 오케이, 그럼 도미 에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체 레헬른의 동상 위어. 여긴가? 얘가 동상인가? 캐릭터가? 제가 채널을 옮겼나요, 혹시? 구채널 맞나요? 채널? 아, 바꿨었구만. 레일런은 보통 여기서 많이 하지 않나요? 레일런 사실 정상의 자리거든요, 이게. 꼭대기지, 꼭대기. 여기서 많이 하더라고. 정상의 선자라는 퀘스트가 있지 않나요?
아, 그죠. 역시 레일은 정상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였어요. 다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었구만. 그지, 그지. 아, 이거는 에디션,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습니까? 아, 돌리라고. 이거는 사실 두 줄로 보기가 좀 어렵, 이거는 두 줄 맞습니다. 그죠? 이건 킵합니까? 일단 급해 주시고, 변장부터. 어우, 에픽은 잘 오네. 제가 에픽에서 제일 돈 많이 쓴 게 얼만지 아세요? 레어에서 에픽 올라가는데 44만원을 썼어요. 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잘 되는구만. 어, 잘 올라왔구요. 견장 이놈 레전더리 갈 놈이구만. 바로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드네. 요거는 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킵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아무리 안 좋아도 반주는 쳐주겠지. 이건 킵해야지. 어. 망토하고 신발 남았어. 뭐 다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신발부터 소소하게 레전더리 한번 가주면서. 하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템 중에 33%가 없어. 아케인은 나도 큐브를 진짜 많이 했잖아. 33% 뛰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됐다. 올텟을 포함한 두 줄 됐고요. 망토. 어, 맞아요. 몇 백만원 써도 33% 자기 옵션을 띄워야 돼가지고 진짜 어려워 보거든. 유니크 올라갔고요. 깔끔하게. 어우, 레전드리 이놈이었구만. 망토였어. 올텟 힘실. 얘도 두 줄 써야 되잖아, 그죠? 이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오케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실블링. 어느, 이 실블링 쓸 거예요? 실블링 쓸 거면 위점도 일단, 어, 합니다. 실블링이디. 어, 근데 진짜, 뭔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어, 아깝긴 하다, 솔직히. 어, 아시죠? 제 느낌. 락 걸렸다, 이거. 다른 거는 에픽 그래도 가던데. 실패했습니다. 50개 레이어 찍었습니다. 그래도 잘 된 것 같아. 실블링은 뭐 나중에 아예 채우고 나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마이스터링이 띄어져 있잖아, 그죠? 27% 힘 두 줄짜리 쓰시면 될 것 같고. 도미도 두 줄 됐고, 공격력이지만 메커는 하신 거고. 그 다음에 27%에 두 줄도 신발도 됐고요. 견장도 1, 11, 30% 뛰었고, 신발도 27%. 그 다음에 하트 33%. 이건 진짜 크다. 물론 교볼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망토까지 싹 내죠. 예유되면 차라리 엠블렘 쪽 투자를 이 3%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메모리 신청 고맙습니다. 에?